어느새 이스탄불 유럽 지역에 도착했다.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 새로운 문화와 문명의 융합이 일어났던 곳 이스탄불. 세계 역사를 써내려간 이곳이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구분은 필요하지 않다. 이스탄불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잇는 갈라타 다리. 다른 지역에서 온 터키 사람들도 꼭 먹고 간다는 것이 있다고 해 찾아갔다. 빈 좌석도 없이 식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낯선 여행자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입안 가득 음식을 채우는데 정신없다. 정말 맛있나 보다. 이스탄불님, 알마니아에 가려고요. 세네데 3 defa geliyoruz. Böyle balık ekmeğimizi yeriz Eminönü'nde. Yani Eminönü'ne gelmeden başka kesinlikle olmaz. Buraya gelmek lazım, görmek lazım, gezmek lazım. Böyle bir güzel havada balık ekmekten başka bir şey olamaz. 이스탄불의 명물 고등어 케밥. 흔들리는 배에서 수십 마리의 고등어들이 노릇노릇 구워진다. 허기가 날 부른다. 순식간에 완성된 고등어 케밥. 적당히 딱딱한 바게트 빵 속에 잘 구워진 고등어와 양상추, 양파가 섞이며 맛의 융화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터키식 피클과 함께 먹으면 맛의 완성. 갈라타 다리의 낭만 낚시꾼들이 고등어 케밥에 풍미를 더한다.